처음과 끝이 같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는 사람 따로,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다치긴 하시거든요. 보장 같은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죠.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건 강가에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. 신뢰할 만한 기업이 몇이나 되겠냐.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. 제발이지 말들만 하지 말고 실천들을 해주면 좋겠네요.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. 우리가 바라는 기업, 국민소통 프로젝트.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 대한상공회의소.